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한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한번 짚어드린 내용이 일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월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월로 이제 달, 태어난 달이 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별로 좀 짚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날짜만 알면 내 운이 전부 다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사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당나라 때부터 넘어왔던 이런 학문이다 보니까 옛날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1년에 뭐 재미삼아서 보는 책 중에서 당사주 책이라고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해, 월, 뭐 일, 시 이거를 다 날짜별로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걸 당사주 책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뭐 굳이 뭐 사주 명리 이런 걸 풀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어려운 건데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렵고 못 알아듣는다고 말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저도 사실 뭐 사주나 명리 이런 거를 배우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궁금했던 거 그냥 재미삼아 봤던 당사주 책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쥐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1월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쥐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쥐 같은 경우에는 쥐달 같은 경우에는 귀한 거를 받아 그러니까 내 복에 하늘에서 귀한 복을 받아 가지고 나온 사주다 날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우려고 한다 뭐 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터득하거나 깨우치는 그런 습성이 또 있어요. 이제 태어난 달로 보자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이 빨리 오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성격이 조용하다고 그래서 안에서 조용하게 있는 일보다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를 알리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한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뭔가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참 빨리 받아들여요. 근데 중심스럽거나 망설이는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타고난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 성향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다는 직장에 그 공직 관련된 거 뭐 관, 경, 군 이런 쪽에 그 종사하시는 그게 더 어울린다 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내심이 강해서 그러니까 잘 참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일이 터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참을 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우물을 많이 파시는 그런 경향에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나오셨고 그리고 소띠 이제 태맥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소띠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는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고 그렇게 보고 대신에 이제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말년은 조금 평안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말년을 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불이나 물에 대한 그런 사고수나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지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아무래도 미리 알고 조심을 하시면 불에 데이거나 아니면 뭐 물가에 가서 뭐 실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잘못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내가 놀래는 경향 그런 운도 같이 움직이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좀 하시면 좋고 일찍이 뭐 고향을 떠나서 내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유학을 한다거나 이런 그런 일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뭐 내가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내 운 자체가 움직이는 게 그렇다니까 그게 나한테 더 성공이 빨리 오는 그 지름길이다 생각을 하시고 힘들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부모의 복은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대신에 내가 재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흥청망청 쓰지 않는 이상 아니면
내가 벌어서 정말 야무지게 관리만 잘 하신다면 내 주머니에 그래도 먹고 쓰고 남을 정도의 돈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신에 이제 내 형제가 많거나 내 부모가 살아계시거나 어렵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큰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하고 장남 아닌 장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 식구한테 쓰는 거니까 내가 어차피 다른 데 없어지는 돈보다는 내 가정에 쓰는 돈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쓰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